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저는 조관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타시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 마이크를 참 소리가 마이크요? 마이크요. 아, 알겠습니다. 나는 안 쳐도 마이크요. 그 오늘은 뭐 하실 겁니까? 몰라요. 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어디까지 할까요? 인코텀즈가 네.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규칙과 서문으로 나눠져 있죠. 으흠. 서문은 인코텀즈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을 서문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서문은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전부 다 예, 서문. 오늘부터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칙에 법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우리 조각에서 늘 하시던 말씀이 이거는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인데 계약에 편입시키고 나면 당사자를 구속하잖아요. 네. 그래서 편입시켰을 때 당사자를 구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네. 사실은 오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안 하게 될 거죠. 아. 우리는 항상 느리니까. 느리면 미약. 예, 거북이처럼. 너무 느리면 또 보시는 분들이 거북해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또 요즘 또 시골에 가면 예. 또 뭐 게으른 농부가 뭐 저쪽 해가지고 또 이제 예. 그런 또 식당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안 쳤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뭐 느리고 게으르고 이런 게 요즘 또 약간 좀 우대받는. 세상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제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제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예, 예. 아우 그 눈먼카운이 열심히 사시던데. 아 그래요? 예 돈을 돈을 쫓아서. 그래서 오늘부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규칙이 뭐죠? EXW. 예 EXW.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인코텀즈랑 정형거래 조건이랑 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실래요?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정형거래 조건은 아, 인코텀즈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 해석 규칙이죠. 해석하는 그런 규칙. 정형거래 조건은 좋겠어. 예, 왜요? 제자가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한 번에 안 나와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그 정형거래 조건이 있고 정형거래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해석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보자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인코텀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 해석하는 규칙은 여러 종류가 있죠. 인코텀즈 말고 와르소 옥스포드 규칙 그 다음에 바르샤바라 하시죠. 네, 바르샤바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 식도 아닌가? 바르샤바가 현지 말 아니야? 이게 그런데 그 한국어 표기법이랑 영어랑 또 발음이 틀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전자 분석하고 뭐 유전 지도를 밝혀야 되는 그 프로젝트는 무슨 프로젝트라고 하죠? 제놈. 그게 욕을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게놈인데 영어로 읽어보면은 철 지났다 그래서 지남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와르소 옥스포드 규칙이 아마 그 외래어 표기법에 맞나? 바르샤바가 맞나? 와르소는 영어식 아니야? 또 영어소는 영어식으로는 또 오소라고 있죠. 오소. 아... 빨리 오소 바르샤바로. 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발생된 영국식 FOB가 있고 또 미국에서 있는 미국식도 FOB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 기준은 다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뭐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 인코텀즈 가지고 해석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B 조건이나 CIF를 쓰게 되면 뒤에다 뭐 써주는 게 좋아요? 인코텀즈라는 말을 써주면 좋죠. 거기다가 몇 년이라도 써줘야지.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맨 위에 보니까 처음에 룰즈라고 돼 있죠. 네. 예, 룰즈라고 돼 있는데 룰이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그렇죠. 룰 하나하나가 보면 EXW가 한 개의 룰이 되고 FOB가 하나의 룰이 되고 CIF가 하나의 룰이 되고 이런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룰은 각각의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해주는 규칙들을 룰이라고 하죠. 아, 네.
그래서 룰즈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 개의 뭐죠? 규칙들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여러 개의 규칙법입니까? any 하면은 전부라는 뜻이죠. 모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즈는 모드가 여러 개, 그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운송 방식을 위한 내지 또는 복합 운송을 위한 규칙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표제 아래에서는 몇 개가 나올까요? 7개가 나오죠. 모르는 게 없어. 이걸 모르면은 아, 그렇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이걸 모르면 사실은 요 뒤에 가면 이제 해상 또는 육상 내수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 나오는데 네 가지. FAS, FOB, CIF, CNF, CFR. CFR. CNF는 참 오래전에 썼던 건데. 저도 CNF 내가 처음에 배울 때 이게 CNF였는데. 저는 전설로 들었습니다. 아, 잘났다. 저는 전설. 옛날에 그런 게 쓰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제 책에서 문헌 연구 있잖아요. 문헌 연구. 옛날 책 뒤져 가면서 막 들을 만나 DQ. 아, 그거는 문헌 그거는 저도 이제 봤고 DQ 이런 옛날에 근데 우리가 그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인코텀즈 규칙들의 역사 해 가지고 계보 정리해 주고 제가 열심히 정리. DQ는 이것도 이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 걸 쫙 했는데 옛날에 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지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또 다음에 또 찍히. 아, 그래요? 아, 내 머릿속에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도 안 남아있어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아, 됐다, 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룰이란 말이 이제 뭔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네? 정형글의 조건을 해석해주는 각각의 규칙들이 룰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좀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이 순서가 예. 그 바이어 그러니까 셀러부터 바이어까지 쭉 위치를 놔놓고 그 셀러에 가까운 쪽에서 인도되는 걸로 쭉 순서를 그렇죠. 했는데 예.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하고 이제 해상 내륙수로 이렇게 예. 구분했다고 했죠. 이게 2020부터 됐다 했나? 2010부터 그렇죠. 그 모든 영어 문장에는 주어가 있죠. 네. 인코텀즈에서 주어는 뭘까요? 인코텀즈에서 그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주어는 셀러라고 봐야 됩니다. 아, 네. 그 셀러는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주로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셀러는 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셀러가 그 해야 될 의무가 가장 적은 것부터 많은 것까지 이렇게 배열이 돼 있었죠. 그래서 가장 적은 그룹이 E로 된 그룹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E 그룹보다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F. F보다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C.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게 D.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었는데 2010부터는 그 순서를 갖다가 적용을 안 시켜요. 근데 그 순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바꿨느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조건은 얘기했구나. 맞아. 계속해서 이 조건은 좀 쓰지 마라 그러는데 예, 쓰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직도 그 복합운송에 예, CIF, FOB, FOB 뭐. CIF 막 이런 거 쓰니까 쓰지 마라는 차원에서 아예 체제 자체를 저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EXW가 그 복합운송에 쓰고 뭐 어떤 방식이든지 다 쓰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EXW를 해상운송에서는 못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EX도 해상운송에서도 쓰지. Any mode or mode. 그러니까 any mode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그 책을 보니까 해상운송에서다가 못 쓰는 것처럼 적은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슴이 답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중에 그 팔리는 책들 중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 해상운송인데 어떻게 되지? 예? 해상운 뭐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EXW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합운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륙운송. 아니 공장이 해상에서 있어. 공장이 한국에 있으면 되잖아요. 공장이. 맞네. 부산에 공장이 있으면 EXW 해야 되는 거죠. 맞네. 아니 부산이 아니라 부산 항 아니 그 저 뭐야.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예. 배가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진짜로 그 해안가에
공장 있는 경우가 있어. 그렇기도 하고 또 주운송이 해상이니까 그 실제로 그 중량 화물들 있잖아. 예. 뭐그 대규모 뭐 장치 어마어마한 큰 장치들을 이제 해외 플랜트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해안가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배가 바로 붙으면 거기서 바로 싣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EXW가 해상 운송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네.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잘 모르시고 책에다 막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은 몰라도 제가 무역은 공부하다 보니까 무역에 관련된 책은 그냥 대놓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요런 취지가 되겠네. EXW는 해상 운송 조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O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그러면 X죠. 그런 것들. 좋은 시험 문제 될수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또각 규칙들에 들어가면 제가 서문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규칙들을 들어간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해놓고 또 오늘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안 한다 하고 막 그래 그렇죠. 가지고 막 사투리 계속 쓰고 예, 막 있고, 사람 놀린다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좀 표준말도 그래서 쓰시고. 우리는 눈만 하고 자 그래서 explanatory note for users라고 돼 있는데 저게 사실은 그 각각의 규칙 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애들이에요. 구속력은 없지만 그런데 각종 시험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조문이잖아요. A1부터 그 A10, B1부터 B10까지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건 시험에 잘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용할 때 유의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니까 시험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조문들을 갖다가 이해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봐야 될 부분이 Explanatory Note for Users 저 부분들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읽어보시고 나서 해당의 조문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규칙별로 그 특징이 있고,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사용상 유의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Explanatory Note에 나와 있다. 2010까지는 저게 Guidance Note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는데, 2020으로 오면서 이게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양이 좀 많아졌겠네. 예전에는 그냥 문단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제가 없이 쭉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었다면, 2020으로 오면서 양이 조금 많아지면서 그 표제를 붙여갖고 1번 표제 밑에다가 내용 적고 2번 표제 밑에 내용을 적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형글의 조건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할 때 뭐뭐는 뭐뭐를 뜻한다라고 해가지고 동사를 뭐 쓰죠? means. means. 그래서 나와 있네. 그래서 그 익스플래닛들이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는 EXW의 엑스웍스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이렇게 쭉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ed good to the buyer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언제 딜리버를 하느냐. 요건 딜리버를 하는 방법들을 대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딜리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위험이 그렇죠. 이전되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바꾸면, 요렇게 하게 되면, 요때 뭐가 된다? 위험이 이전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은 전혀 없어요. 원래 인도를 하게 되면은, 인도와 관련되는 법적인 효력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양한 법에서 효력들이 생기는데, 인코텀즈에서만은 인도되게 되면, 단지 뭐만 발생한다? 위험. 위험이 이전 발생하고, 나머지 효과는 인코텀즈가 관여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인코텀즈는 딜리버리와 리스크가 항상 같이 그렇죠. 움직인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딜리버리보다 리스크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딜리버리를 하고 싶은데 매수인의 협조 불이행으로 딜리버리가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게 있을까? FOB에서 본선에 실어줘야 되는데 배가 안 들어와. 선박의 노미는 누가 한다? 리시버가 해. 예, 선박의 노미를 갖다가 리시브가 하는데, 그렇게 수출자가 이제 인도할 때가 됐는데, 노미가 안 되면 어떤 노미 노미를 하느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만 좀 저, 죄송합니다. 오늘 좀 많이 하네. 병이에요. 몸이 안 좋으면 습관이 드러난다. 병이 나온다고 참다가 이렇게 딱 이게 안 참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그래서 이제 그 물품을 인도를 이식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다른 말로 요렇게 해놓으면 위험이 이전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it이라고 돼 있는데, 요 it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셀러를 가리켜요. 셀러가 placed 그 물건을 갖다 둡니다. 자, 어떤 상태로 두냐면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바이어의 무슨 상태로? 이미 처분 상태. 예, 처분 상태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 처분 상태로라고 하는데, 처분 상태로 둔다는 얘기는 뭐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 가져갈 수 있게. 예, 그래서 그러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상태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걸 만족시킬까요? 갖다 주야겠지 뭐. 어디 갖다 놓으면 되겠지 뭐. 여기는 EXW는 이제 매도인의 공장에서 인도하니까 매도인의 공장에서 물건을 따로 다른 물건 넣으면 되겠네. 예, 따로 구분을 갖다 해놔야지. 여기 있다. 예, 그래 놓고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 처분 상태로 두는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디서 처분 상태로 두는지 보니까 error named place라고 돼 있어요. 지정된 장소. 누가 지정했겠어요? 자기네들 둘이 지정했겠죠? 서로 합의를 받겠죠? 그래서 그 장소는 대부분 어떤 장소일 가능성이 공장이겠지. 공장이나 창고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공장이나 창고가 아니고 또 제3자의 공장이나 창고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 이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DM이라고 있어요. That named place. 그 지정된 장소는 may or may not.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친구 중에 길수라고 있었죠. 있었지. 예, 그 길수 있습니다. 우리 뒷집에 있었는데 아직도 장강해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아,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셀러의 뭐일 수도 있고, 영업소 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제3의 장소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수인의 이미 처분 상태로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 뒤에 나오죠. For delivery to occur, 뭐가 하기 위해서는 delivery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seller does not need to,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해. 예, 할 항상 필요, 분쟁이 될 수 있는. 예, 할 필요가 없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load 싫을 필요 없죠. 필요가 없죠. 어디다가 on a collecting vehicle, 집화 차량이라고 하나요? 집화 차량에 실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또 뭐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Clear the good. 통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관할 때 clear the customs, clear the good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출 통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어땠을 때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be applicable이라는 건 적용된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라고 할지라도 통관을 해줄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실 EXW는 국내용으로 의도된 겁니다. 국내 거래를 위해서 의도된 거고, 국제 거래를 위해서 뭐 쓸 수도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쓰지 마라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뒤에 보면. 자, 그래서 보면 그 매도인이 실어줄 의무도 없고 수출 통관을 할 의무도 없다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거는 문제하면은 웬만하면 누가 실어주는 게 보통이죠? 매도인이 실어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매도인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되게 되면 실는 지게차라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부도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그 화물의 보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쪽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공장에 못 들어가게, 예,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보안상의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매도인이 실어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인이 실어줄 의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매도인이 실어주다가 물건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매도인 네가 싫다가 사고가 났잖아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매도인 나중에 뭐라 내가 실어주긴 실어줬지만 위험은 이미 이전됐다라는 거지. 그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유예를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고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뒤에 보면 또 나오겠죠. 예, 또 강조를 갖다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로딩 리스크라는 큰 제목으로 크게 그냥, 예, 큰 제목 길게 써놨네 그냥.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